갑진년 새해에는 경북에서 바뀌는 제도화 시책이 적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엄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14조라는 사상 최대 투자 유치를 이끈 경상북도는 올해 민간 투자 활성화 펀드를 출범합니다. 지자체와 민간이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중앙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모 펀드를 출자해 펀드 형식으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리조트 등 대형 민간 투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호우로 인명피해를 겪은 경상북도는 재난 대응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마을 단위 조직 등을 총괄하는 자치 행정국과 기존의 재난 안전실을 통합한 안전 행정실을 신설해 재난 시 마을 이통장을 중심으로 대피 등 현장에서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산사태 방호 기능을 갖춘 다목적 마을 회관도 조성합니다. 재난은 일상화, 대형화, 강력화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안전 파트와 행정 파트를 엮어서 행정이 총력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올해부터 경북 북부권에서도 24시간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해집니다. 경상북도 지원으로 안동병원이 소아청소년 응급실을 운영하게 된 건데, 이로써 도내 소아청소년 응급실은 안동과 포항, 경주, 구미 4개 권역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3명의 추가적인 그 소아과 전문의 의사를 모셔가지고요. 평일 저녁과 그 주말, 공휴일에 그 불편 없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볼 수 있게.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을 시작하면서 북부권 산모들도 가까이에서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북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안동 시는 올해부터 안동에 주소를 두면서 안동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에게 학년당 100만 원의 학업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또 이와 별도로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된 안동대는 무상 등록금 제도를 부분 도입합니다. 안동대는 올해 상반기 기준 경북에 주소를 두는 신입생 전원에게 1년간 등록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북 학생들한테 전체 등록금을 면제해 주는 거니까 경북 전체에 대해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크게 확대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도 있고. 경북교육청은 올해 온라인 학교를 개교합니다.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작은 학교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다양한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가상의 학교로 9월 경산 삼성 분교장 폐교 부지에 개교합니다. 영주시는 화재나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한도를 기존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도내 최고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